이 사람은 나훈아라는 이 이름을 정말 잘 짓는 남자예요. 명수들은 그렇게 긴 집안이 아닌데 이분은 명이 길 겁니다. 왜 명이 기냐? 많이 바꿨기 때문에 명이 길어요. 이번에는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나훈아 씨. 이번에 그 트로트 거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. 양력이거든요. 47년 47년. 2월 11일. 나훈아라는 사주 팔자는 사실은 부모님하고 인연이 없습니다. 이집 최신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성대가 굵고 몸들이 다 좋을 거예요. 근데 명수들은 그렇게 긴 집안이 아닌데 이분은 명이 길 겁니다. 왜 명이 기냐? 나훈아 씨라는 사람은 여자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명이 길어요. 근데 이 나훈아 씨가 사실은 머리도 좋지만 재주도 좋고 첫째로 둘째로 굉장히 계산이 빨리고 영특한 남자예요. 남한테 지구를 못 사는 여자고 어려서부터 너무나 그 힘든 고행의 길이 많다 보니까 남한테 보여주고도 내보내주면서도 이 사람은 내가 잘났어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즐기는 스타일이에요. 어느 사막에 어느 구석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자기의 둥지를 다 만들어서 새가 날아와서 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염력을 가진 남자예요. 어디다 갖다 버려도 살아날 수 있는 남자인데 이분이 만나는 여자들은 다 아파야 되는 사주들이에요. 다섯을 만나든 일곱을 만나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살기보다는 외국으로 많이 왕래를 하면서 살아야 차라리 내 인생에 그만큼 수명도 길어지고 이분이 올해 말 그대로 지금 74살 정해생이에요. 돼지띠란 말이에요. 자, 올서부터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올해 이렇게 둥지에서 깨어났다? 아닙니다. 세대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둥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. 더불어서 내 인생이 올해서부터 꽃을 피워서 정말 내년에 2021년도서부터는 말 그대로 다시 펼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나훈아라는 이 이름을 정말 잘 짓는 남자예요. 그리고 기가 세죠. 쉽게 보면은 산 속에서 호랑이가 굴을 파고 있어도 새들이 와서 쪼아서 다시 또 끌어내는 형상을 가진 남자. 그래서 말년이 바로 이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말년운이 이 양반이 올해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는 다시 한번 할수 있는 사주. 좋습니다. 지금까지 구설수도 되게 평생이에요, 이 사람은. 많았잖아요. 평생이에요. 그건 평생 지고 다녀야 돼. 이 사람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너무 잘나도 또 너무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색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 색을 대충대충 누르고 가면 되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. 다행히 2025년까지 그러면 좋아요.